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술주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주요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들, 성장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들이 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미래 부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또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 지금은 어떤 대응 방안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선 지금 현재 뭐 분위기, 뭐 금리가 지금 오르기 전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그 전부터 상존해 있었거든요. 네. 뭐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와 이제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이런 뭐 차익에 대한 부분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인플레나 어떤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 수급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우리나라 어떤 IT주를 중심으로 대만도 그렇지만은 어떤 신흥국가 안에서는 이 어떤 경기에 대한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펀드멘탈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적인 정책, 오늘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뭐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글로벌적인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떤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갖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 적극적인 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뭐 굳이 뭐 현금화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민감주에 대한 대응은 좀 약간 유보하고 지금 현재 업종과 차별화,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 몇 주 동안에 업종과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좀 머릿속에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뭐 금리가 상승에 기회에 있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은행, 그리고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 보험업종 안에서는 브랜드 위치가 가장 큰 견고한 이 삼성생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 회복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우려는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통상 이렇게 금리가 좀 오른다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보험주, 은행주 이러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보험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보험주는 지난주부터 반등세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생명 견고한 위치를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는 설명까지 덧붙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는 26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백신이 접종되고 나서 유통주가 그 당분간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뭐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유통주들이 최근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통주 계속 좀 더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런 유통, 특히 이제 리테일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그 12월이었죠. 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14일 이후에 이 S&P 500 지수가 7.3% 상승한 걸 비교한다면 리테일 업종 같은 20%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12월 27일 백신이 시작한 이후에 어떤 스탁 500 같은 경우에는 3.2% 상승하는 반면에 리테일 업종 10.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백신의 접종에 대한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이제 대면 쪽에서의 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일상으로의 뭐 복귀에 대한 부분이 빨라진다고 한다면 이 유통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 수익률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편의점 같은 이런 기업들의 지금 시장 그 목표 주가에 대한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들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우선 그 어떤 올해 같은 경우에 면세점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늘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백화점 업종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오늘 2.9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여의도에 더 서울 현대라는 이 백화점 신규 6년 만에 좀 오픈하고는 네.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기대감이 좀 살아 있어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점포의 영업이익에 대한 강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 가구주들, 뭐 한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해서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유통업종에 대한 이 회사 기업들 자체도 전체적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실적과 주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백화점을 다녀왔는데 사람이 아직 코로나 시국인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오게 되면 소비 회복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유통주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백화점주, 뭐 신세계, 또 현대백화점 이러한 종목들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여전히 월봉상이나 주봉상 흐름 보면은 저점에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빅히트에 대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빅히트가 뭐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죠. 연기금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빅히트가 실적을 처음으로 상장 후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합니다. 빅히트 지금 이 시각에는 뭐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빅히트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상장한 이후에 첫 이제 실적 발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빅히트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예상차 영업이익이 4분기 550억에 대한 부분은 증권사에서 조심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빅히트뿐만 아니라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수급적인 면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빅히트가 그 전에 상장을 전후로 뭐 고평가 논란이 많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시가총 10조라는 뭐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밸류만 잘 받는다고 한다면 이 빅히트 올해의 또 IPO 시장,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빅히트의 실적에 대한 발표가 빅히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엔터주 그리고 올해 어떤 IPO 시장 쪽에서의 그 작년에 이어졌었던 그런 후광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빅히트 또 뿐만 아니라 JYP 같은 이런 엔터주들이 어떤 기존의 본업의 음반 판매량이나 이런 쪽을 떠나서 IT 업체들과의 협업을 긴밀히 유지하는 지금 현재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엔터주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좀 바뀌는 구조로 올해는 좀 상반기 때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올해 2월 달과 3월 달에 좀 그 기준점을 잡고 좀 바뀌면서 좀 그 다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NDR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 소프트뱅크와 플랫폼 협업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을 밝혀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다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는 설명하셨습니다. 뭐 JYP, 빅히트 이러한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